예, 이제 우리 두 번째 월요일 소재 편부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을 보시죠. 제가 편부모를 화살 표시하고 한부모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. 예, 우리 교과책을 번역하시는 분이 편부모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 편부모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한부모라고 표현하기로 학계에서도 언론에서도 이미 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이유는 뭐 결손 가정이니 해체 가정이니 편모니 편부니 이런 표현이 그렇게 된 가정이나 대상자들이 뭔가 그 상태가 부정적이고 또 비정상적이라는 전제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편부모, 편모, 해체가정, 결손가정 이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한 것이죠. 대신에 뭐 이혼에 의한 것이든 사별에 의한 것이든 미혼모에 의한 것이든 혹은 별개에 의한 것이든 어떤 사연으로 인한 것이든 간에 그 다양한 사연으로 한 부모 가족이 된 그들을 이미 그렇게 된 그분들에게는 여하튼 뭐 결손가정 그 당사자들에게 그건 얼마나 상처되는 표현이겠습니까? 또 그렇게 된 당사자에게 뭐 자네는 편모님을 모시고 계신가?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용어 자체가 표현 자체가 아픔이 될 수 있겠지요. 그래서 이런 걸 배려한 복지 개념에서 그리고 아주 깊이 생각한 끝에 학계 용어나 혹은 언론에서나 다 한 부모라고 표현하기로 한 것입니다. 참 사려 깊은 용어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. 한국말로 한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지만은 충만한 혹은 온전한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 한 부모 이렇게 표현할 때 비록 한 분 계시지만 그 자체로 절대 결손이라고 하는 개념 없이 온전한 부모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더불어 나타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교과책은 비록 번역을 편부모라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보편적 용어로 자리 잡은 한 부모라는 말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성경에 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부모 밑에서 양육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. 예를 들어 이스마엘, 아브라함과 하갈의 그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한 부모 하갈, 어머니의 밑에서 이스마엘이 양육받게 되지 않습니까? 또 사르밧 과부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. 성경에 뭐 여러 그 과부 홀어머니 대신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기르게 되는 또 남편이 돌아가시고 사별로 혼자 되신 거 어머니가 아들을 기르는 이 자녀를 기르는 그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심지어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그 요셉이 먼저 사망한 다음에 그 홀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양육하지 않습니까? 시대의 소망 145쪽은 이렇게 말합니다. 예수의 탄생의 신비를 함께 알던 요셉과는 사별하였다. 이제 그녀에게는 자기의 소망과 두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. 지난 두 달 동안 그녀는 매우 슬펐다. 예,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도 한 부모로서 양육하게 됩니다. 예수님을. 자, 우리나라 현실로 다시 돌아와 보죠. 예, 우리나라도 한 부모 가정이 통계에 의하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게 95년도부터 2014년까지 보시는 대로 이 연도가 진행돼 가면서 전체 부모 중에 한 부모 가족이 7.4, 95년도에 7.4, 2000년도에 7.9, 2005년도에 8.6, 2010년도에 9.2, 2014년도에 9.4 이렇게 한 부모 가정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. 여러분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이해가 가장 적은 데가 어딜까요? 여기 한 언론의 그 제목을 보면 교회 내 한 부모 가정 편견 심해 이렇게 기사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. 이 기사가 2008년 기사입니다. 그래서 이미 10년 전 기사인데 10년 전에 이 한 부모
가정, 그 어머니가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들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서 편견이 참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.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. 이혼이 됐든 사별이 됐든 뭐 다양한 사연으로 그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받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 교회가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. 예, 한부모는 참 고통이 큽니다. 그래서 교회가 한부모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참 필요합니다. 그리고 교회는 어쩌면 한부모들을 도울 책임이 있는 공동체죠. 왜냐하면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한 우리의 배려, 특별히 신앙에 근거한 이해는 아주 꼭 필요한 덕목이겠죠.